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. 몇 달 전부터? 많이 심한 거죠? 그렇죠? 딴 데는 많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얘만 많이 심해요. 네, 제가.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놔주세요. 넣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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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손톱 생긴 게 제일 신기해요? 네. 진짜 조그맣긴 했어, 새끼손톱이. 너무 지금 옹졸했어요, 지금. 옹졸한 줄 아네. 어, 주인 담는 건데? 아. 이제 우리 새끼손톱 이제 대범해집시다. 네. 고만 옹졸하고 이제. 엄마가 합성인 역할 같아. 팁 갖다 붙인 줄 아실 수도 있어. 네, 그럴 것 같아요, 엄마는. 여기에 지금 네. 엄청 건조하거든요? 네. 여기를 보습을 잘해주면 이 깨끗함이 더 오래 가요. 근데 보습 안 해주면 금방 다시 지저분해질 거예요. 핸드크림 같은 것도 자주 발라야 돼요? 그쵸. 근데 핸드크림을 보통은 이렇게만 바르고 말거든요? 맞아요. 근데 우리가 건조한 데가 어디야, 지금? 여기잖아. 여기 큐티클 여기잖아. 여기는 안 발라요, 이렇게. 여기도 이렇게 발라줘야지, 이렇게. 손님들 맨날 손등만 이렇게 발라놓고는 언니 저는 핸드크림 진짜 잘 바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요? 막 여기 안 바르잖아요 막 아! 막 세계적으로 손톱은 안 발라봤어요. 얘는 여기에 이렇게 보습을 준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타고 오진 않아요. 아. 어, 직접적으로 줘야지. 식물이 아니야. 진짜 조약달 같아요. 근데 지금 연장해놓은 것보다 원래 바디가 더 크기 때문에 다 붙으면 바디가 이거보다 훨씬 커질 거예요. 아, 그때는 진짜 적응 안 될 것 같아. 이게 한 번에 뿅 커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한 번에 뿅 커졌잖아요. 근데 바디 그렇게까지 길어지는 거는 서서히 길어지는 거라 그 사이에 다 적응돼요. 자, 손 한번 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보면 뿌리가 이제 드디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큐티클 걷어보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. 다행이다. 오, 많이 자랐네요. 지울게요. 네. 오른손부터 지울게요. 네. 진짜 많이 자랐다. 지금 거의 끝에 가 있어요. 보이죠? 바짝 자르면 잘 안 보이네. 손톱 진짜 많이 예뻐졌다. 야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